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관계가 안서 있으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오해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조건적인 분으로만 생각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를 강제하시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주시지 않아요? 형벌 주시지 않습니다. 형벌을 준다는 것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자기 말에 복종시키는 그런 분이 형벌을 주시죠. 오히려 무조건적 사랑은 죄가 많을수록 은혜를 더하시고 원수도 뭐예요?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그래서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명령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명령이란 건 뭐예요? 상대방에게 내가 명령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내 의지대로 뭐예요? 복종하게 하고. 내가 그 상대방을 부려먹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또 명령이란 말이 나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읽어보면 전부 다 뭐예요? 명령입니다. 예.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명령. 또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응. 전부 이게 명령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 그 명령을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뭐예요? 또 삐까닥거리고 문제가 생. 그렇게 되면, 자, 명령에 복종 안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벌 주신다. 그래서 명령에 불복종하면 반드시 벌을 주게 돼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며,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를 뭐예요? 않아야죠. 그런데 명령이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로 무조건적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실제로는 명령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는 것이 옳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그러면 그 명령이 어떻게 명령이 아닐 수가 있냐? 그 명령이 아니라면 뭐가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다. 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명령이 뭐냐 이거? 명령이 명령이 아니라면 그 명령이 뭐냐 이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린 성경책을 뭐라고 불러요? 신약 구약이라고 부릅니다. 신자는 무슨 신자예요? 새거. 구는 뭐예요? 헌거. 그러니까 옛날 약 새. 새로운 약. 그 약자는 무슨 약이에요?
그 약속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뭐예요? 약속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참, 이거를 우리가 깜빡 잊어버렸어.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는 약속.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건 명령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약속이 되나요? 그거를 약속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약속이에요, 그거. 자, 도적질 하지 말라. 그거 무슨 약속일까? 탐내지 말지니라. 그 명령이죠? 근데 그 약속이에요. 그런 게 다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탐내지 말라라는 명령은 무슨 약속입니까? 전 옛날에 성경 공부를 이제 처음 신앙을 받아들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이제 그 탐내지 말라는 그 명령은 십계명 중에 열 번째 계명입니다. 아, 이거 뭐,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고민할 필요 없어. 내가 뭐, 살인할 거요? 도적질할 거요? 바람 피울 것도 아니고, 예. 네. 다 뭐, 별로 지키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지, 뭐예요? 하는 거 그렇던데. 맨 끝에 가서 김새더라고. 왜, 네, 뭐라 그래요? 탐내지 말라고 그래요. 예? 네? 예? 네? 자기하고 내가 내하고 약속하면 뭐해?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약속이라 카이. 갑자기 또 내가 내한테 하는 약속.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는 약속이다. 자, 그러면 나는 그 당시에 아, 뭐 탐나는 게 참 많았는데 나보고 탐내지 말래. 저는 그 당시에 벤츠를 타고 다녔어요. 타고 다녔는데 제가 이제 그 돈이 이제 잘 불려가지고 아주 집값이 비싼 고급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네. 그게 이사를 가봤더니 미국 사람 중에도 부자들만 살아. 그래서 나는 벤츠를 타고 다니면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동네로 이사를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벤츠 타고 안 댕겨. 그 이상한 차를 타고 댕겼대. 길거리에서 잘 못 보는 차예요. 아주 보기 힘든 차예요. 그 저게 무슨 차냐? 그랬더니, 롤스로이스라는 차래. 와.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벤츠 값에 3배, 4배.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은 그 동네가 이제 그 미국에서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인데 새로운 동네예요. 새로운 부자들이 사는 동네. 그 동네를 뉴포트 비치라고 합니다. 뉴포트. 뉴포트란 새로운 항구라는. 뉴포트 비치.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 다들 미국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이사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이제 캘리포니아에 이사를 오면 또 캘리포니아에서 어디로 가고 싶어하냐면 뉴포트 비치로 가고 싶어. 그런 데가 뉴포트 비치.
그래서 제가 이제 뉴포트 비치에 집을 사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그 동네 사람들은 벤츠를 차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미제차로 미국 사람들은 미제차를 아주 얕봅니다. 차 취급을 안 해. 근데 외제차를 좋아하죠. 현재 미국 차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차가 쉐보레입니다. 쉐보레. 한국에도 나와 있죠. 쉐보레. 미제차 쉐보레.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벤츠를 뭐라고 부르냐면 뉴포트 쉐보레라고.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안 어울리는 차다 이런. 그 뭐 흔해 빠진 거 이런 뜻이에요. 아, 그래 갔더니 그 김새더라고요. 나는 그 폼 잡으려고 갔는데 영 기 팍 죽이대. 그런데 아, 나도 롤스로이스를 그 롤스로이스가 탐이 나더라고. 그런데 그 당시 내 수입으로는 안 돼. 그래서 탐만 냈죠. 아, 좋겠다. 나도 저 롤스로이스. 근데 성경을 또 열어보니까 뭐예요? 이상구. 롤스로이스를 탐내. 는 명령이 딱 있어. 아니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기로 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해야 될 거 아니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탐내지 롤스로이스를 탐내지 말라 그러는데, 야 이거 탐을 어떻게 안 낼 수가 있냐? 롤스로이스 지나가면 딱 보고, 아 난 탐한다, 탐한다. 그렇다고 탐 안 나는 게 뭐예요? 아니잖아. 이거는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어떻게 나보고 탐을 내지 말라고 그래? 좋은 거를 탐내지 않는다는 건 이건 그건 위선이지. 그렇잖아요. 예? 알아서 해라. 알아서 못 하겠는데 어쩌고요.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아서 해. 그러니까 그걸 명령으로 알아들으면 알아들으니까 나는 알아서 할 수가 뭐요? 없는 거요. 알아서 할 수 있는. 자, 인간이 탐낸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지 않는 것을 탐을 냅니다. 그렇죠? 또 자기가 가지기 힘든 거, 어려운 거를 탐냅니다. 자기가 뭐 나도 가질 수 있어. 그러면 탐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가질 수 없는 건데 가지고 싶어. 그러면 그 탐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야,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의과대학 친구들한테 야, 나 뉴포트 비치로 이사 갔다. 그러니까 막 엄청 부러워하는 거죠. 이야, 좋겠다. 그럼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것은 남이 부러워할 때 행복합니다. 만약 나는 뉴포트 비치로 이사를 갔는데 우리 친구들이 부러워 안 하면 뭐예요? 열받아.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런 면에서. 남이 부러워하면, 아, 좋겠다. 그러면 나는 행복해. 그래서 여러분, 이 탐나하고 부러워하는 것은 뭐예요? 뭐예요, 그게? 그게 행복한 거예요? 스트레스예요? 그 고통이죠. 나는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그 고통 아닙니까? 아, 좋겠다. 근데 나는 그걸 가질 수가
없어. 그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탐내면 내가 고통스러워지는데 탐내지 말라는 말은 그런 고통을 가지지 뭐요? 말고 살아라는 뜻이다. 그러면 그런 고통을 가지지 말고 살려면 내가 그게 탐이 안 나야 돼. 그러면 탐이 안 나려면 어떻게 되면 탐이 안 나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면 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지고 싶은 롤스로이스를 사실 제가 롤스로이스를 굴르고 댕긴다면 그것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삼국회가 롤스로이스 타고 그 새끼 미쳤어. 그러니까 격에 어울리지 뭐예요? 아니, 롤스로이스라는 차는 진짜 부자들 타. 근데 저는 사실 그 정도 부자는 뭐예요? 아니었거든. 예. 네. 그래서 의사들은 뭐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에요. 왜? 하루하루 뭐예요? 벌어서 사는 사람. 큰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루하루 안 벌어요. 그 사람들 돈안 벌어. 그 사람들은 뭐예요? 돈 벌어주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 자기는 뭐요? 전화만 받아요. 그거,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타는 차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그걸 탐난다고 해서 구태여 살려면 살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거를 제가 타고 댕긴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분명히 뭐예요? 진짜 허영에 뭐예요? 빠진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 싶어도 못 타. 그런 차예요. 자, 그러면 자, 내가 타고 싶어도 못 타. 살 수도 없어. 그런 차원에서 내가 탐을 안 내려면 어떤 경우가 돼야 돼요, 내가? 에? 이사를 가야 돼. 이사는 갈 생각 없어. 왜? 그 동네 산다 그러면 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때 참 기분 좋았습니다. 그 동네 이사 가가지고. 그 당시는 뭐랄까. 신용카드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내면 꼭 이렇게 뭐 주소를 물어보고 뭐 이래요. 그런 때였어.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주소 물어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 네? 네. 그래서 4532 오링턴로 저 아직도 그 길이 주소도 기억하고 있어요. 4532 오링턴 로드 뉴포트 비치 캘리포니아. 뉴포트 나오면 막제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 백화점 점원들도 얼굴 다시 한번 봐요. 뉴포트. 그막그 백화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운 눈초리를 쳐다봐. 그것이 행복이었어. 자. 그러면 제가 그거를 롤스로이스를 부러워하지 않게 되려면 사실은 간단해요. 내가 롤스로이스하고 비교해가지고 롤스로이스보다 뭐요? 더
더 좋은 거를 가지게 되면 롤스로이스 별로 안 보여. 맞아요, 맞아요. 롤스로이스 그건 뭐, 내가 가진 거하고 비교하면 뭐예요? 롤스로이스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안 보여. 롤스로이스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네? 명상이지. 맞아요. 네. 사람들이 이 대답을 선뜻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뭐예요? 영생을 주셨어. 그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는 그 부자는 영생 줘도 줬는데도 알아요? 몰라? 몰라. 관심 없어. 그래서 나는 롤스로이스는 이 세상에서 못 타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뭐예요? 진리, 생명, 영생을 가졌다. 가지고 있어. 그거를 내가 확고하게 믿으면 롤스로이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즘 여러분 제 차 아시잖아요. 그 흰 소렌토, 기아 소렌토. 옛날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차를 좀 싸구려를 타고 다니면 그렇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게 내 차보다 더 고급 차를 내 친구가 탄다. 그러면요. 스트레스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솔직히 소렌토, 기아 소렌토 타고 다녀도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아. 안 받아. 자, 그렇다고 해서 저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벤츠보다 소렌토를 더 좋아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겠죠? 역시 벤츠는 뭐예요? 벤츠요. 역시 차 좋은 차요. 저는 그 돈 잘 벌 때 어떤 땐 벤츠 두 대 거기다가 벤츠가 지겨워져서 또 한 대를 처분하고 그 대신 BMW. 그래서 벤츠하고 BMW 같이 참 돈 잘 썼죠. 자, 그래가지고 차를 별 볼 일 없는 별로 고급차 아닌 차를 타고 다닌다는 것은 그 당시에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나중에.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그 당시에 이제 술 파티를 우리 집에서 많이 열었어요. 왜? 우리 집이 그 뉴포트 비치 바다도 보이고 마당에 수영장도 있고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오라 그러면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러면서 술 먹고 술이 거나하게 취하면 취해가지고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야, 내가 말이야.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별 볼일 없는 차 타고 댕길 바에야. 나는 뭐요? 죽어버릴 거야. 지금 뭐 기아 소렌토 뭐 별 볼 일 없잖아. 그럼 죽어야지. 근데 기아 소렌토 타고 댕겨도 뭐예요? 행복하다. 제가 미국에서 타고 댕기던 차는요. 한국에 나와서 사실 한국에 와서 제일 처음 산 차가 여러분 저 설악산 소풍 갈 때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까만색 카니발입니다. 그거는 중고 샀어요. 그거는 이장구가 중고차를 사서 타고 다닌다는 것은 상상도 뭐예요?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야 내가 말이야 별 볼 일 없는 차 사가지고 타고 다닌다면 나는 죽어버리지 뭘 더 이상 살아.
그 말을 할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아, 뭐 그렇지 뭐 이런 친구도 있었고 또 어떤 친구는 뭐 속으로 웃기고 있네 뭐 이런 친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상구가 그때 그 당시 그 말을 한 이상구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자식 미친놈이야. 미친놈이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내가 이 나이에 기아 소렌토를 행복하게 타고 댕길 수는 뭐예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좀 이제 이렇게 들고 그런 어떤 사람들, 야, 그래도 제네시스 정도는 돼야 안 되겠나? 그럼 하나 사줘봐. 내가 타고 댕기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비싼 차를 안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역시 혹시 여러분들이 좀 남는 돈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벤츠를 뭐예요? 한 대 사줘보세요. 저는 절대로 절대로 사양하지 않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좋은 차는 좋지, 좋으니까 타야지. 그러나 그거를 안 타면 막 스트레스 받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속상하거나 뭐 막 벤츠 지나가는 거 보면 막 아, 부럽다 막 이런 거는 이제는 하나도 뭐예요? 없다 이거야. 왜? 내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뭐예요? 있다 이 말이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 이거야. 이거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으면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십계명에 하나님이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그게 이제 무슨 약속이에요 이제 이렇게 답을 다 드리고 나도 또 벤츠 따위가 부럽지 않도록 해 주겠는데. 그 방법은 내가 네게 영생을 준다고 약속한다 이 말입니다. 아, 그래서 내 말만 잘 들으면 하나님 말씀, 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만 잘 깨닫게 되면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내가 너에게 십자가에서 우리 아들을 피를 흘려서 너를 위하여 뭐요? 죄값을 완불시키고 너가 죽어도 너는 부활해서 나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도록 해놨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 너는 아무것도 부러울 게 뭐요? 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십계명이 다 그게 명령이 아니고 뭐예요?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명령이 약속이라는 그 깊은 진리를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많은 교인들은 자꾸 하나님이 이런 명령도 하셨는데 복종해야지 또 이런 명령도 했는데 우리가 복종해야지 일단 복종하다가 볼일 다 보는 그런 교인들이 뭐 90%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만약 복종 안 할 경우에는 뭐예요?
우리는 하늘나라 뭐요? 못 가고, 우리는 영생이 뭐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전형적인 이 세상의 조건적 뭐요?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이 사고방식의 틀을, 조건적 사고방식의 틀을 빨리 뭐요? 벗어나는 것을 자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안다는 건 뭘 알아라? 생명을 알아라. 즉, 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라는 진리를 알고 그 생명을 내가 십자가에서 너에게 뭐요? 주어서 너는 지금 영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그것이 진리를 뭐요?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뭐요? 자유케 하리라. 뭐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탐내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모든 조건적 사고방식으로부터 뭐요? 자유케 하리라.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지금까지 잘 이해를 하시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참 지금 강의 들은 거, 이거 참 사실은 어려운 얘기요. 조건적 사고방식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무조건적 사랑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뭐예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아, 자꾸 뭔가 아닌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강의를 듣고 보면, 이야, 그러네. 이렇게 자꾸 진리 속으로, 무조건적인 사랑 속으로, 생명 속으로. 그래서 진리를 더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이 조건적 사고방식,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조건적 사고방식으로부터 뭐예요? 자유하게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요? 자유케 하리라. 아니 그런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점점 알아가면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써놓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드디어 뭐요? 와, 맞네. 이해가 가네. 이제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뭐예요? 조건적으로 굳어있기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명령이 약속이면 왜 그냥 내가 약속한다 라고 좀 쓰지. 왜 명령형으로 쓰냐, 이거지. 제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명령형으로 써놓으니까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게 뭐예요? 명령인 줄 알고 우리는 굽신굽신 복종해야 된다, 캐싸고. 이래가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왜 그렇게 약속이면 약속한다고 쓰지? 그래서 십계명, 열 번째 계명을 어떻게 쓰면 되는데, 내가 너를 아무것도 탐내지 않게 되도록 약속한다. 그렇게 쓰면 될거 아니야. 근데 왜 명령형으로 구태여 썼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이제 그걸 조건적으로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해석은 잘못한 거고. 제 얘기는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형으로 쓰느냐 말인데 헷갈리게 약속이면 약속형으로 쓰지.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자 약속인데 약속. 이 약속에는 두 가지 형태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형 약속이 있고, 또 뭐 약속은 약속이니까 약속, 약속의 형태로 약속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형 약속? 명령형 약속입니다. 명령형.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하신 약속들은 다 무슨 형이야? 명령형으로 하시는 약속이다. 자, 명령형 약속과 약속형 약속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 자, 우선 여러분이 약속형 약속은 우리가 뭐 제삼 설명할 필요가 좀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 명령형으로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자, 약속형 약속은 언제 해요? 내가 돈을 갚아야 된다. 내가 돈을 빌려서 지금 갚지 못하고, 좀 오랫동안 갚지 못했는데, 다음 달에는 뭐예요? 꼭 갚겠다. 그러면 이제 돈 빌려준 사람이 약속 지키세요. 그런 게 약속형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 약속 안 지키시면 고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뭐라 그래야 돼요?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약속 안 지키면 고발한다. 그거는 우선적이요. 조건적이요. 그래서 약속형 약속으로 쓰면 조건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이 약속을 할 때는 약속형 약속으로 표현하면 이게 조건적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 이제 이 약속형 약속은, 조건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약속을 할 때는 무슨 형으로 한다? 명령형으로 한다. 자, 그러면 이 조건적 약속은 약속형이다. 그런데 이것은 약속형 약속은 무선적 약속이에요. 법적 약속입니다. 그렇죠? 약속 안 지키면 뭐예요? 고발한다. 각오하십시오. 그러니까 약속형 약속에는 법적인 것이 개입이 되어 있는 거지 무엇은 없습니까? 사랑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형 약속으로 약속하시면 이게 법적이라고 뭐예요? 조건적이 되고 사랑이 없는 것이라고, 그렇죠? 나는 약속한다. 그러면 자,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명령형으로 약속을 하신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명령적으로 하시는 분이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 말 맞아요. 맞아요. 무조건 너무너무 사랑하면 법적으로 뭐 약속한다고 뭐 맹세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 뭐 하면 돼? 명령하면 그게 약속이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엄마가 아기를 낳았다. 아기가 일주일밖에 안 됐어. 엄마가 아기 보고 아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안 해요? 너무너무 사랑. 그 엄마가 아기 보고 뭐라 그러게? 아기야, 젖 먹어라. 명령이요, 약속이요? 그 말은 사랑으로 하는 말이야. 애기야, 젖 먹어라. 그 애기는 엄마 젖을 빨아야만 살아. 그렇죠? 빨아야만 산다고. 그런데 엄마가 애기 보고, 애기야, 엄마가 너 젖 먹여준다고 약속할게.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요? 그건 좀 웃기는 거 아니요? 그렇죠? 거기에는 뭐 좀 이상한 거군요. 엄마가 아기를 안 사랑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엄마가 아기를 진짜로 사랑하면, 아기야, 젖 먹어라. 그 말은, 엄마가 지금 젖 먹여 줄게라는 약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절대로 내 힘으로 영생을 받지 않고서는 탐내지 않을 수가 없죠. 영생을 받아야만 탐나는 게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이 우리 인간 보고 영생을 알아서 받도록 해. 그럼 우린 돼요, 안 돼요? 그럼 죽었다 깨어나. 그거는 뭐예요? 십자가를 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는 사랑을 배워서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속에 영생인 거지. 내 실력으로 영생을 뭐 내 속에 만들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를, 우리 엄마보다 나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자, 아기가 젖 먹어. 일주일 난 아기한테 젖 먹어. 그럼 아기가 무슨 재주로 지가 젖을 먹어? 엄마가 뭐예요? 줘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애기야, 젖 먹어라는 것은 당연히 약속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당연히 약속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뭐, 2부 열애라는 게 이게 참 짧은 시간인데,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투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공부를 해야 돼요. 할 때 가장 이제 핵심되는, 그렇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그 올바른 그 관계. 그런데 명령을 명령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이건 아무도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 제1호가 뭐게? 응? 명령 제1호.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명령한 게 있어요. 예? 여기 빛이 있으라. 예.
자,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해야 될 곳은 캄캄한 데입니다. 예. 깜깜한 빛이 없는 곳이에요. 창세기 1장. 자, 지구는 아직도 그때까지도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뭐예요? 어둠, 흑암이 깊은 흑암이. 그 왜 저렇게 흑암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렇게 생명이라는 말과 빛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빛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없는 곳이란 말입니까? 생명이 없는 곳이라. 왜 생명이 없겠어요, 여기? 여기에 하나님이 사단을 보내고 보낸 곳이야. 아시겠죠? 왜? 하늘나라에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사단은 뭐라 그랬어요? 그거 안 됩니다. 조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늘의 전쟁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도, 여러분 이 얘기를 이제 자세히 해야 됩니다. 이제 시간이 나면 제가 자세히 해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그때 하늘에서 뭐예요? 전쟁이 터졌습니다. 천사 미가엘이, 천사 미가엘, 마이클, 예수님이라는 사람도 신학자도 있고, 예수를 따르는 천사의 제일 높은 천사가 마이클, 미가엘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하여튼, 예수님 편과 편의 천사들과, 그 다음에 또 뭐요? 용과 싸우게 된 것입니다. 용은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맞서 싸웠지만, 예수님 편을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게 돼서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할 이 공간, 지금 흑암이 가득한, 그렇죠? 거기에서, 그래서 우리 지구는 참 재수 없는 데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특히 더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 지구 위에 뭐예요? 창조된.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 그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저는 석가모니 선생님이 이 얘기를 들었다면, 그렇구나. 석가모니 선생님이 평생 동안 추구했던 질문이 뭐예요?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뭐예요? 고해냐? 사바세계고 뭐요? 고통의 바다냐? 뭐 때문에 이러냐? 참 석가모니 선생님은 그 대단하신 분이에요. 뭐냐면은 보통 우리 석가모니 선생님 뭐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게 뭐요? 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다 고통스럽게 힘들게 살고 병들고 늙어서 죽고 뭐 이런 것이 다 뭐요? 이런 데 대한 질문이 있어, 없어?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뭐. 근데 석가모니 선생님은 이 현실이 정상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이럴 수는 뭐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그 위대한 사람.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이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석가모니 선생님은, 그 석가모니 선생님은 결국은 뭐예요? 정상은 뭐가 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극락 세계가 정상이야. 진짜 정상적인 곳은 뭐예요? 극락 세계. 그 생각이 맞습니다. 성경은 성경에서 나타난 진짜 정상적인 곳은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어. 성경은 에덴 동산을 다 보여줍니다. 창세기에서. 이게 정상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삐까닥삐까닥 해가지고 결국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그 아내 여자가 뭘 받아들였다? 사단의 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서 지금 이 지구가 이렇게 되었다. 이거는 비정상이다. 이거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런데 석가모니 선생님은 이거를 알았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석가모니 선생님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왜? 세상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것은 석가모니 선생님이 까무러쳤다 깨나도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석가모니 선생님은 인간 아니요. 인간이 하늘에 있었던 이 얘기를 어떻게 알아? 그 우리도 이런 걸 알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해 주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 말로 하늘에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곳이 뭐예요? 어둠이 꽉 찬 곳이 됐고 그렇죠? 자.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그 속이 너무나 어두우니까 하나님은 이 속에 지금 지구를 창조할 계획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지구상에 인간을 창조할 계획입니다. 왜? 인간을 이 지구상에 그 사단과 그 악령들이 있는 곳에다가 인간을 창조하면 인간은 어떻게 돼?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걸 다 아세요? 몰라요? 알아. 그런데 왜? 이게 이제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거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해석해, 답을 찾을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우리가 지금 이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아들을 보낼 수밖에 뭐예요? 없었다는 말이 이제 성경이 쫙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미안하겠어? 미안할까요? 안 할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미안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창조했을까? 그 얘기는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근데 나중에 합시다. 오늘 오늘은 좀 명령과 약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어둠 속에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는데 그 빛이 있게 해 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한 것은 결국은 누가 누구에게 한 명령이에요? 명령의 주체는 하나님이지.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을 사람이 있어, 받을 존재가 있어 없어. 빛을 어둠밖에 없는데 그 속에 빛이 있도록 할 수 있는 존재 있어 없어. 그건 누구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한 명령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한 명령이요? 자신에게 한. 자신에게 한 명령을 뭐라 그럽니까? 맹세라고 해요. 나는 이곳에 뭐요? 빛이 있도록 뭐요? 하겠다. 그래서 이곳은 빛과 어둠이
생명과 사망이 뭐예요? 함께 공존하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생명과 사망의 틈바퀴 속에서 뭐예요? 갈등하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그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것이 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나사로라는 젊은이가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무덤 안에 있습니다. 나흘이 됐어.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가서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해요? 나사로야, 나오느라. 나사로가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것도 누구한테 한 명령이에요? 하나님 자신. 나는 나사로를 살려내겠다. 라는 나사로에 대한 약속이 된 거예요. 나사로는 죽어서 아무것도 몰라. 명령 들려, 안 들려? 안 들려요. 그런데 나사로는 죽어 있다가, 응? 유전자가 움직이기 전에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나가보니까 누가 있어? 예수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 자신이 그 명령을 뭐예요? 수행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결국 애기야 젖 먹어라라고 엄마가 애기에게 명령하는 것은 엄마가 명령하고 엄마가 뭐예요? 그 명령을 수행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그것이 명령이 뭐예요? 아닌 명령형 약속이다. 네. 자, 끝으로 이것만 이게 요거 하나 설명하고 끝납니다. 자, 이상구 박사가 돈 많은 재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구 박사는 이 고아들을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한다. 그래서 고아원을 댕기면서 고아원에다가 큰 돈을 기부하고 또 공부 좀 하는 고아들에게는 또 장학금도 대주고 이런 자선 사업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고아원에 갔더니 딱 보니까 장례성이 있어. 7살밖에 안 됐는데 딱 데려다가 말을 시켜보니까 됐어. 연고자는 하나도 없어. 아무도 제3자가 걔를 도와줄 사람. 그래서 이상구가 마음속으로 뭐요? 마음속으로 약속했어. 또는 마음속으로 뭐요? 결심했어. 마음속으로 뭐요? 맹세했어. 내가 이 녀석을 뭐요? 크게 만들어. 그래서 내가 이 녀석을 의사로 만들어가지고 뉴스타트 의사를 시키고 그래서 의과대학을 끝나면 뭐예요? 신학대학도 보내가지고 성경도 잘 가르치는 그런 의사로 내가 만들 거야. 이것이 내 일생일대의 뭐예요? 과비야. 내가 그동안 많은 과를 도와주긴 했지만은 이런 큰 일꾼을 뭐예요? 내가 양성해내지 못했는데 얘는 보니까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그 고아 이름이 지웅이야. 너 이름이 뭐냐? 장지웅입니다. 그래.
네? 정중. 그래서 제가 너 의사 되고 싶어? 예. 그런데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과대학 등록금 낼 수 없으니까 의사 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목사 되고 싶어? 예! 그것도 힘들 것 같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게? 와, 너는 반드시 의사가 되고 목사가 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있잖아. 도와준다고. 그게 명령형 약속이란 거. 그러는 지웅이는 박사님이 나를 보여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열어서 딱 보면 명령이 전부 명령이에요. 그것은 전부 뭐예요? 야, 이건 그 약속이고 그 약속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와.